06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의 테마는 방산 자전거 사드 배치 레이더 지소미아이, 가, 있습니다. 빅텍, 은, 는 동사는 1990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2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방위사업,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군용전원공급장치, 피아식별장비, TICN 장치 및 기타 방산제품 등, 및 민수사업,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UI 등을 영위하고 있음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는 동사의 주요 제품이며, 기존의 방향탐지장치, 선아터와 더불어 소형 전자전장비, ACES-를 별도 개발 완료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군용전원공급장치, 피아식별기 등의 방위사업과 유바익 시스템, 태양광 인버터 등의 민수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방향탐지장치, 선아터와 소형 전자전장비, ACES-I를 개발 완료함 대시 주로 방위사업청,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의 피아식별기, 군용전원공급장치,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한화 시스템향 피아식별장비, 전원공급장치 등의 수주 호조에도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와 TICN 장치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TICN 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부문의 안정적 수주잔고 확보에도 방위청향 전자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수주가 감소하고 있어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빅텍의 시가총액은 18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빅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2위입니다. 빅텍의 상장 주식수는 2865만 2800주입니다. 빅텍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빅텍의 퍼은 65.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6배, 21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 원, 32억 원, 7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29억 원, 53억 원입니다. 빅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31%이고 유보율은 916.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4 더하기 1.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6.01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7 더하기 3.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텍의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3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5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빅텍의 종가는 6,310원이며 주가가 빅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텍의 종가는 6,310원이며 주가가 빅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빅텍은 는 거래량 300만 74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만 877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1만 848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1만 5045주, 삼성에서 28만 9340주, 한국증권에서 27만 5098주, NH투자증권에서 22만 949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1만 168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만 8907주,
NH투자증권에서 243,817주, 삼성에서 231,345주, 한국증권에서 209,28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63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1,93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 빅테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